안녕하세요. 9월 1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 포로 후반기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좀 독특한데요.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스가랴를 포함한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스가랴는 특별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또 다니엘을 통해 이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내 백성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이 비록 범죄함으로 지금은 포로로 살지만 결국 난 그들을 구원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처음 시작하는 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경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의와 또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적 그들에게 언약적 징벌로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어서 14절에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완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진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을 때는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란 의미도 있지만 진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오늘 이웃과 함께 말할 그 진리, 진실은 복음이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서로서로 이웃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로 영적인 축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영적인 축복들을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없어질 거야. 굶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많은 성읍에서 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본 이방인들 역시 다른 나라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보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주어진 그 복음 구원을 받게 될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2절에 많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많은 강대국들,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들이 물론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또 많이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2장 47절에 나온 초대교회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수를 더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부터 또 성도님들까지 잘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어야겠죠.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죠. 혹시 지금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같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런 삶의 고난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슬픔이, 아픔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